네, 1부에서 4개 지역 영상 잘 보고 오셨죠? 혹시 만약에 보지 못하셨으면 이쪽에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사업은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과 고민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희 사업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참여하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 미래의 우리 지역사회가 좀 더 행복하게 바뀔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4개 지역도 한번 만나보시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안전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연구하는 인천 SOS랩의 한미희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SOS랩 이광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SOS랩 운영을 맡고 있는 전주정부문화산업진흥원의 김대곤 매니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SOS랩을 맡고 있는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아동 행위를 감지하는 CCTV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행위 포착 및 그런 학대행위의 징후가 또 일어나거든요. 그 징후를 또 탐지하기 위해서 이제 CCTV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예방과 그리고 모니터링, 탐지를 통한 그런 즉각적인 알림, 관리자들이 바로바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학대행위가 일어나서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재미있게 놀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 상황 모두를 파악해서 이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소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돗물 수질 관리를 위한 적수 관리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고독사 방지를 위한 그 통합 솔루션, 이렇게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이 개발하고 있는 독거노인 통합 관리 솔루션은 전국에 한 166만 명 정도 되는 독거노인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평균적으로 전체 가구 수 대비해서 한 8% 정도 비율인데, 전남의 경우 독거노인 비율이 한 14% 정도 되는 전국 최고 수준을 보입니다. 예,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독거노인 관리에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이 시민연구 과제로 제안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적을 뿐만 아니라 차량도 적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매년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외국의 영향도 있지만 기타 다른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을 찾고자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개발한 것은 분리배출 바코드 평가 앱입니다. 저희 시중에 팔고 있는 과자라든지 이런 뭐 식품에 대한 과대 포장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포장 제품을 평가하고 분리배출이 잘 안내가 되어 있는지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전국 그 쓰레기 소각량의 18%를 차지하는 상당한 소각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은 건강에 위협을 좀 느끼게 됐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셜 임팩트 본드라고 해서 통칭 SIB 모델이라고 부르는 사업 모델입니다. 사회적 비용이 큰 그런 분야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는 그런 사업 모델인데요. 일단은 민간이 먼저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성과가 발생하면 그때 정부가 그 성과를 구매하는 식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부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모델이에요. 저희는 이 모델을 아동학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수입을 해보고자 하고, 좀 구체적으로는 아동 재학대율을 좀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적용에 이 모델을 투입해 볼 생각입니다. 지역별로 통계가 좀 불분명하긴 하지만 전국에 한 3,000명 정도 고독사 인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도 160명 정도가 고독사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고독사하는 분들에 대해 기본적인 정서적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그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IT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전북 SOS랩은 전라북도 18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8개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대기오염원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에 취약한 계층에게도 미세먼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가 개발했던 앱이나 이런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결국에는 전국으로 확산이 돼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이 앱을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전국 요소요소에 저희가 이런 뭐 센서를 설치해서 전국의 악취 지도나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면은 그런 걸 통해서 전국에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기도그룹 여러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아동의 행복만을 위해서 이제 사업에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인천 SOS랩의 시민리더그룹 여러분 많이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실제로 이제 퍼실리테이터 참가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는 항상 감사함만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 할애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 항상 도와주시고 계셔서. 하지만 이제 시민 참여 시민 연구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참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혹시 이제 전남에 계신다면 시민 연구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하천이 있는 천년 전북. 매일 맑은 하늘이 열리는 전라북도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전북 SOS랩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민 참여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그분들을 또 열정적으로 이끌어가는 퍼실리테이터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이 주신 아이디어를 또 기업에서 또 개발해 주시고 또 열심히 연구해 주시는 개발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